부산 스테이션. 왔다 부산 왔다 이가 여기 부산 아이가. 이수야 널 위해 준비했어. 뭐야? 널 위해 준비했어. 이거야? 어 진짜? 널 위해 준비했어. 우리 진짜 이거야? 오 대박이다. 널 위해 준비했어 내가. 오! 그냥 되게 둘이 많이 장난이 쳐요. 드라마를 찍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이렇게 표를 예매를 다 했어 내 돈으로. 오 진짜 네 돈으로 했어? 어 뭐? 응. 진짜 돈으로 했어. 진짜로? 응. 차 좀 작아 경차했어. 그게 더 웃길 것 같아. 너가 한 거야 진짜? 내가 했지. 오 여기 다 내가 했어. 오 수야 가자. 우와 우와 우와. 오호 오호. 그대여 그대여. 하 너무 허. 큰가? 허허허하하 허.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몰랐던 부산을 와보니 좋아요. 직진 신호 되면 가면 되겠지? 그럼 당연하지 그냥 가버려. 봄바람이 날린다 영동. 내 삶이 시작됐던 곳 여기가 여기가 예 영도 다리가 아니라 영도 대교야. 여기는 와 영도 대교다. 영동 대교가 아닌. 다 같이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둘이 걸어요. 영도구라고 한다 애기가. 아 영도구가 영도구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래. 아 저도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어때? 내 고향이야. Very nice. 왼쪽부터 봄바람이 날리며 날리는 봄비 라디오 헤드의 크립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역지수의 오늘 같은 오후날 네,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의 오늘 라디오에서는요 좋은 노래를 선곡해 드릴 건데요 라디오 헤드의 클릭 먼저 들어보고 있습니다. You are just like an angel. 넌 너무 천사 같다. 너의 피부는 나를 눈물 짓게 만든다. 너무 좋으니까 난 너무 스페셜해지고 싶어. 왜냐? 너는 너무 스페셜하니까. 바로 왼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바다가 바다가 보입니다. 하나 둘 셋 함성. 와! 야 멋있는데. 와 저분들 보여 저분들. 엄청 멋있네. 해양 경찰. 해양 여기가 해양대학교.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여기 네이클러버가 많이 있다길래 그거 따서 여자친구 주려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네이클러버밖에 없더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시청자 수가 지금 30%에 돌파했습니다. 댓글 2,000개 돌파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 생기면 부산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왜? 머니까 서울에서? 어. 머니까 서울에서? 어.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오! 우와! 오! 쌤! 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우. 야,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아, 보입니까? 와. 사흘 여기서. 와. 오늘은 또 청춘이니까 뭐든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눈이 부시네요. 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기다려봐. 예. 네. 누나야 집 찾아봐. 누나야. 누나야. 우린 대짜지. 네. 대짜 주세요. 네. 근데 가리비 좀 많이 주세요. 아, 네. 뭐 제가 사는 거죠? 예, 좋습니다. 여기 카드가 안 됩니까? You wanna play, girl? 아, 저 인출기 있죠. 저게 나올 때까지 나갔다 올까? 아, 예, 그렇죠. 잠시 산책을 한 번. 어. 안 된다. 어떻게 하지? 어려워. 오케이. 해줘. 나 돈을 한 번도 안 줘. 완전 미소년처럼 나왔어, 그지? 어때? 좋아, 좋아. 간다. 바로 올려라. 제목 뭡니까? 일단, 근데 우리가 부산인데 밝혀주면 안 되니까 일단은 늘 때 이모티콘을 써야지. 근데 누가 봐도 태경됩니다. 부산 사람들이 보면. 분명 모를 것입니까? 아, 높네. 아, 여기 좀 높다. 이렇게 올라갔어. 묘하게 중독되는 맛일까? 똑같아. 자, 먹어라. 자, 먹어라.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건 언제 되는 거야? 열 올리고 얘를 올리고 기다려라. 아직 안 됐다. 근데 이 딜레이가 좀 걸리네. 그렇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떨어졌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뭐가 떨어져? 조개가. 이거를 뒤집어 이렇게. 여기 떨어졌지? 안 떨어졌네? 잘 됐다. 미안하다.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 건가? 어, 먹어도 돼. 이건 언제 되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건데? 젓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일단 해물라면을 먼저 시켜놓을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버터를 원래 두 개씩 넣는 거야? 아니, 하나만.
아, 되었어. 어디에? 이거 봐. 괜찮네. 아. 빨리 먹어, 빨리. 아, 먹으면 나. 어, 챙겨주시는 겁니까? 어때? 맛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는 고깃집을 알거든? 이걸 먹고 고기를 먹어가자. 점심 2차로? 어. 진짜 말도 안 돼. 그 진심이야? 아니, 네가 먹고 싶어. 설레어서 그래.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해산물과 고기, 점심을 두 번이나 먹을 수 있다는 건 그치. 너무 큰 행복이지. 아까 내가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부터 말했잖아. 응. 내 기차표랑 렌트랑 내가 다 했으니까 밥은 네가 다 사는 거라고. 중요하지 않아. 그래? 지금 돈이 중요해. 알았어. 오늘은 그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같은 하루인데? 그러면 오늘 한 10끼 먹자. 어? 뭐든 먹어. 그래. 오늘 대출하는 날이야. 오늘 내 전 재산을 쓰고 싶은 하루야. 아, 널 위해서라면. 난 최선을 다해서 맛집을 알려줘. 돈 따위 필요 없어. 어차피 나온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됐어.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좋은 데이. 현금이 줄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금이 줄기? 네! 나의 전세사를 뽑아왔다. 맛있지? 다 뽀글뽀글한 유서야. 오래 보내시겠죠.